내가 한 20살 때였어요. 그때 진짜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었어. 근데 그 남자애랑 서로 마음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서로 이제 간만 보고 있는 상태였어요. 근데 이제 이 남자의 마음을 내가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 혼자서는 안 되겠는 거야.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필을 해야겠더라고. 그래서 내가 거산날을 잡았어. 아예 그냥 이 남들을 확 씌워잡을 내가 거산날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나를 잡고 토요일날 내 친한 여사친 두 명이랑 그 다음에 이제 내 게이 베스트 프렌드 그 다음에 동네 게이 베스트 프렌드랑 서울 게이 친구들까지 다 싸잡아서 불렀어요. 알았다 알았다. 언니 바빠. 춘천에 이제 강대의 후문이라고 술 동네가 유명한 대학교 후문이 있거든? 거기에다가 이제 그 한 8명이 모여가지고 거산을 잡고 그 남자를 불렀어요. 나 부르고 나서 이제 술을 먹고 막 놀고 하고 나서 이제 내 베스트 프렌드들이 이 어린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얘기를 해주고 각을 잡고 이제 나는 진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리를 피워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울 친구들을 먼저 보낸다는 명분 하에 술이 걸큰하게 들어가고 나서 아주 맛이 안 살죠. 오늘 아주 오늘 썰 맛이 안 살아요. BBC 찡찡이. 그래가지고 서울 친구들을 이제 막차 태워서 서울에 돌려보낸다는 그런 핑계로 나는 역으로 먼저 왔어. 그리고 나서 나의 베스트 프렌드 여자애 두 명이랑 나의 게이 프렌드 중에서 춘천 게이 프렌드 아주 베스트 프렌드 한 명을 남겨놓고 그 남자를 이렇게 남겨놓고 나는 이제 전철을 서울 애들을 보내러 온 거예요. 그리고 나서 한참을 기다렸어요. 진짜 한참을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야. 그러고 나서 내가 전화를 했지.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친한 여사친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그 게이 친구들은 전화를 안 받는 거야. 게이 친구들 전화 안 받아가지고 여사친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여사친들이 야 어린아 난 그냥 갈게. 우리는 가야 될 것 같아 이러더라고. 그리고 내일 우리 할 말 있어. 어린이 너한테 꼭 할 말이 생겼어 막 이러더라고. 되게 안칼지게 그 여사친 둘 다 집에 가겠대. 그리고 곧 있으면은 그 게이 브랜드 베스트 프렌드랑 그 남자를 아마 그 역 근처로 갈 거야. 우리는 그냥 집에 갈게. 우리 내일 학교에서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 할 거 있어. 어린이가 이러더라고. 걔네가 이제 나 대학교 동기였거든. 너무 그래 알았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나도 술이 좀 취했지. 기분이 얼마나 또 좋았겠어요. 그리고 얼마나 또 술맛이 났겠어. 베스트 프렌드, 게이 프렌드, 서울 프렌드 뭐 여사친까지 다 있고 완전 내가 또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이렇게 어떻게 한번 이제 또 내 친구들이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나선 상황이니까 얼마나 또 술을 많이 먹었겠어. 술 취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나의 베스트 프렌드랑 그 남자 이렇게 오더라. 와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지.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고 우선은 우리는 이제 방을 잡고 방을 잡고 자고 어차피 그 남자는 아예 자려고 온 거니까 베스트 프렌드야 너는 들어가라 이렇게 된 거야. 근데 갑자기 그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나한테 어린아 너 근데 너 너무 취했다 이러는 거야. 너 너무 취했다. 너 우선 들어가고 야, 네 친구가 나한테 진짜 할 말이 있다는데 이러는 거야. 근데 이미 나는 얘기가 끝난 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. 그래서 내가 얘기? 할 얘기? 할 얘기가 뭔데? 난 이미 뭔지 아니까 그 얘기가 아직도 안 끝났어? 이렇게 된 거야. 아니 내 친한 여사친들 도대체 뭘 하고 집에 간 것이며 내가 서울 친구들 데려다 주려고 이렇게 자리를 피했으면 그 사이 여사친 둘이랑 베스트 프렌드랑 얘기하지 빨리 내 마음을 딱 얘기하고 딱 그림 만들어 놔야지. 시간이 얼마나 내가 기다렸는데 갑자기 뭐 여사친들이 집에 갔다 그러고 막 얘네는 뭐 갑자기 뭐 할 얘기가 아직 남아있다 그러고 뭐 이게 일이 있다 그러진 않아 막 이러고 있었어. 근데 갑자기 그 내 베스트 프렌드도 막 쭈뼛쭈뼛쭈뼛쭈뼛 대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둘이서 술을 더 먹고 나도 집으로 가래.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. 그러고서 내가 야 이제 둘만의 시간이야. 내가 그렇게 또 시그널을 줬을 때 미리미리 일을 해결했어야지. 이게 무슨 일이야. 알겠어. 그때 갑자기 나는 어느 정도는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나 엄마가 기다려서 가야 돼 하고 그 친구가 갔어.
그리고 나서 이미 내가 또 진작 얘기를 했지. 뭐 나는 아직 아쉬움이 남아 있고 뭐 너한테 마음이 남아 있고 뭐 술채가지 막 구구절절 걸었어요 구차하게.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되고 나는 학교를 가야 돼가지고 다음 날 이제 학교를 갔어. 가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여사친들이 그러는 거야. 어린아, 너 그 베스트 프렌드 걔 좀 조심해야겠더라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한테 왜? 너네 할 말이 뭐야? 이랬더니 걔 아주 음양스러운 애인 것 같아. 걔 진짜 이상해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었어?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? 이랬더니 갑자기 걔가 우리 그 남자애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. 너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근데 아무 말도 못했어. 걔가 그 남자애 데리고 어디 사라져버렸어.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어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뭐? 왜? 이랬더니 몰라 둘이 사라졌어. 우리 한참 동안 안 왔어.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집에 간 거야. 걔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. 걔 이상해 막 이러는 거야.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어제 뭐 둘이서 남은 시간 술을 더 먹겠다는 둥 무슨 그런 게 딱 생각이 나면서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내가 좋아하는 내 애인이랑 바람이 나려고 하는 조짐의 상황이었나?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머리가 아팠어. 근데 이제 나는 성격상 뭐든지 아, 그거 나나니 뭐 그건 뭐 상상이 바뀌도록 하고 나는 뭐든지 바로바로 물어봐야 좀 직성이 좀 풀리는 면이 있거든요. 특히 친한 친구는 더 그렇잖아.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. 그 학교에서 그 점심시간 전화를 걸었어. 그 다른 학교였거든. 그리고 이제 여사친들이 옆에 딱 있고 전화를 걸었어. 걸어가지고 얘 나 할 말 있는데 너 내가 그때 그 남자애한테 내가 얼마나 걔 좀 힘들어하고 이러지 대신 전달 좀 해달라고 했잖아. 그래가지고 내 여사친 두 명이랑 너랑 그렇게 해달라고 했잖아. 이랬더니 걔가 맞지 왜 이러는 거야. 근데 너 왜 그때 그 얘기 안 하고 너네들이 어디 갔었어? 내 이랬어. 그때 갑자기 걔가 미안해 이러는 거야. 갑자기 미안해 계속 이래.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보라면서 제가 딱 보니까 아주 그냥 그 음흉한 게 딱 그 빼돌려가서 그러는 게 널 뒤통수 치려고 그랬다면서 아주 이상한 애였다면서 둘이 가가지고 뭘 그렇게 먹었는지 쩝쩝쩝쩝거리면서 양념치킨도 뜯고 온 것 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. 뭐 양념치킨을 뜯고 왔어? 둘이서 그 시간에? 이랬더니 그래 둘이서 술을 먹으면서 어디 갔는지 우리 여기 너 걔네만 계속 기다리고 어린이 너가 시킨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계속 대기하고 진작에 시간 끌려고 하는데 걔네끼리 사라져 양념치킨을 먹고 왔다니까. 둘이서 도대체 뭘. 그리고 둘이서 먹고 나서 뭔지 쓴지 막 입이 쩝쩝쩝 끓이면서 막 오더라고 막 이러는 거야.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눈알이 막 돌아가는 거야. 막 진짜 가장 친했던 친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갑자기 둘이 와가지고 막 입 닦으면서 막 입 막 찝찝 끓이고 왔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. 미안하다고 하면 이미 뭐 인정한 거잖아. 와 둘이서 무슨 짓을 했을까 막 이러고 있다가 내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. 만나서 얘기를 했어. 그때 둘이 어디 갔었어? 너네 둘이 무슨 짓을 한 거야? 그랬더니 아 그게 사실은 진짜 미안해 막 이러더라고. 그래 내가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걔랑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걔 때문에 힘들었는지 알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이랬어. 미안해 이러다가 근데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니까 난 진짜 너무 열딱지가 받는 거예요. 그래서 둘이 뭐 했어?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그랬더니 갑자기 듣다 보니까 지도 쎄했나 봐. 듣다가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야 막 이래. 그래서 내가 내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 아닌데 네가 뭐가 미안해 그럼? 그랬어. 그랬더니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막 이상한 건 아니고 그랬더니 그럼 얘기를 하라고 내가 그랬어. 그랬더니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러는 거 같아요. 하라고 도대체 디테일하게 해. 있었던 일을 1분 1초 하나도 빠짐없이 디테일하게 나한테 설명해. 둘이서 뭘 먹고 얼마나 쭉쭉 빨고 물고 빨고 있길래 그렇게 쩝쩝거렸는지까지 다 얘기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.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. 이 남자애가 춘천에 오기 전에 춘천에 다른 게이랑 연락을 하는 게이가 있었던 거예요.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게이였던 거야. 근데 나랑 놀겠다고 내가 내 친구들이랑 같이 놀자고 해서 불렀으니까 여기 온 김에 잠깐이라도 그 술거리 근처에 또 그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 게이 얼굴을 잠깐 보려고 그 자리를 떴던 거예요. 근데 그 뜬 사이에 여자애들은 갑자기 얘네가 없어졌고 얘가 뜨니까 내 친구도 얘를 따라간 거야.
어디가 어디가 뭐 빨리 돌아가야 돼. 내 친구도 계속 그랬다는 거야. 빨리 돌아가야 돼, 지금 할 얘기 있어, 쟤네가 기다리고 있어, 빨리 돌아가야 돼, 돌아가야 돼. 근데 그 남자애가 아, 나 잠깐 약속이 있다고 잠깐 본다, 네 거기 가 있으면 내가 간다고 간다고 했는데 내 친구가 기어이게 따라간 거야. 딱 갔는데 그 남자애가 어떻게 처음 만나는 그 춘천 게이가 다른 애가 있었대요. 근데 다른 애가 딱 봐도 아주 못생긴 기순이었다는 거야. 내 친구 말이 그래. 아주 못생긴 기순이었대. 그래가지고 그 못생긴 기순이가 막 서로 막 뭔가 뭐 카톡하고 이랬던 게 느껴지고 막 그러길래 자기가 나를 지켜줘야겠다, 내 사랑을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딱 따라가가지고 누구세요? 뭐 이러면서 자기가 안 깔지게 걸었다는 거야. 그래서 어떻게 했어? 걔는 내 쫓았어? 어떻게 쫓아냈어? 이랬더니 당연하지 이러더라고. 어떻게 쫓아냈는데? 이랬더니 일부러 그 남자의 팔짱을 딱 끼면서 자기가 애인인 것처럼 빨리 가자, 저기 친구도 기다리잖아, 뭐야 새로 알게 된 친구야, 빨리 가자 막 이랬다는 거야. 나도 근데 거기서 뭔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. 그래서 왜 기분이 나쁘냐면, 그래 뭐 너의 그 말은 너무나도 일리가 있고 너의 말은 그래 타당해. 근데 내가 의문이 드는 게 두 개가 있어. 너가 야 너 애인 저기 있잖아, 애인 있는데 여기 오면 어떡해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네가 왜 굳이 팔짱을 끼면서 스킨십을 굳이 하면서 왜 네가 왜 애인인 척을 했을까? 굳이 네가 애인인 척 안 하고도 저기 애인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쫓아올 수 있는 방법은 있었을 텐데 이랬지. 근데 걔가 미안해, 그게 진짜 미안해 이러더라고. 그러니까 그게 미안했던 거야. 걔가 미안했던 그게 미안했던 거야.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그거 좀 오버적으로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한 거지. 선 넘게 했다고 생각을 한 거지. 그리고 이제 뭐 내가 그 남자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.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.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은, 너 그때 걔랑 양념치킨 먹으러 갔다 왔다며? 그래서 갑자기 어? 이러서 너 내가 내 친구들한테 다 들었어, 너 양념치킨 먹고 왔잖아. 그래서 너네 둘이 거기 간 게 아니라 둘이 술집 갔다 왔지? 양념치킨을 먹고 왔다던데? 네가 양념치킨을 먹었다는 걸 내 친구들이 알고 있어? 이랬어. 갑자기 걔가 나 양념치킨 안 먹었는데? 이러는 거야. 양념치킨 안 먹었다고? 너 진짜 사자 대면 할래? 양념치킨 먹었잖아, 양념치킨 입에 묻히고 왔잖아, 내가 이랬어. 근데 갑자기 걔가 곰곰이 생각하더라고. 그날 걔도 취했는지 양념치킨, 내가 걔랑 양념치킨을 막 이러더라.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아 이러는 거야. 알고 보니까 내가 서울 친구들을 역으로 데려다 주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. 후라이드 먹은 게 아니라 그때 이 여사친 둘이랑 그 내가 좋아했던 남자애랑 걔랑 이렇게 넷이서 이제 편의점 앞에 있는데 마침 내가 친하게 지냈던 그 여사친 오빠 중에 한 명이 걔네들을 마주친 거야. 근데 자기 동생이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 아이스크림 엔초 아시죠? 엔초를 네 개를 하나씩 사준 거야. 근데 그 엔초에 아몬드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엔초를 두 개를 받아들고 이 둘은 사라진 거였던 거야. 근데 얘네도 취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고 갑자기 어느 날 돌아올 때 보니까 여기 아몬드가 막 묻어 있었던 거지. 내 친구가 아몬드가 막 묻어 있고 막 이러서 막 아몬드를 닦고 있으니까 내 친구 여사친들이 어머 얘네가 둘이 술집에 가가지고 둘이 양념치킨을 먹고 둘이서 도대체 얼마나 물고 빨았길래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갑자기 막 침을 닦으면서 나타나니까 이걸 우리 어린이한테 다 일러줘가지고 저 여시 같은 년을 처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내가 너 진짜 양념치킨 안 먹었냐고 내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. 여자애들한테 야 내가 그랬는데 얘네 양념치킨 안 먹었대 이랬더니 갑자기 걔네가 막 펄펄 뛰는 거야. 막 무슨 소리냐고, 내가 봤다고, 입에 아몬드까지 닭강정인지 뭔지 양념에다가 막 입에다가 막 아몬드까지 묻히고 난리가 났었다고 막 이러는 거였어 내가. 근데 너네 오빠가 혹시 그 엔초 사주셨니? 이랬어. 갑자기 맞아, 우리 오빠가 엔초 사줬어, 맞다 우리 오빠 만났지 이러더라고. 제가 그때 그 엔초라는데 이랬더니 갑자기 정적이 싹 흐르더니 그래? 이러더라고. 그리고 나도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거잖아. 어떻게 보면 생 사람을 잡은 거니까.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그랬잖아. 여튼 이번 양념치킨 사건은 내가 듣기로는 아닌 것 같아. 너의 뭐 말에 타당하고 일리가 있네. 근데 너는 어쨌든 내가 봤을 때 선을 두 번 넘었어. 첫째, 너가 거기서 애인인 척 한 것. 두 번째, 그리고 너가
걔가 너랑 같이 둘이 술 더 먹자고 했을 때 빨리 안 사라지고 쭈뼛쭈뼛거리면서 계속 집에 안 가고 있었던 거. 그건 내가 잘못인 것 같아. 어쨌든 너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미안하다고 한 것 같고,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.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의 억울함을 풀었던 적이 한번 있었지. 그래 맞아 리아님, 내가 그것 때문에도 의심을 한 거야. 근데 어린님한테 와서 둘이 술 먹으러 갈라 했잖아. 어린이 눈치 안 줬으면. 근데 나 그때 그게 진짜 소름이었고 그때 진짜 너무 싫었어요. 내가 아무리 취했고 해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? 내 애인가 어쨌든 뭐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친구로 지내자고 했지만 계속 그렇게 되게 막 헤어진 것도 아니고 만나는 것도 아닌 상태고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내 베스트 프렌드인데 갑자기 내가 좀 취했다는 이유로 둘이서 새벽 막 3, 4시쯤에 둘이서 술 먹으러 어딜 가. 거기는 모텔 말고 아무것도 없는데.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했는데 걔가 갑자기 가지도 않고 막 쭈뼛쭈뼛 처음에 거리면서 막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. 억울한 게 맞나 싶네. 자기 눈에도 괜찮아 보였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. 근데 나도 그런 낌새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지. 근데 친구들이 치킨이 먹고 싶었던 걸까요? 모르겠어요. 갑자기 걔네들은 너무 막 확신을 하는 거예요. 막 양념 치킨을 뜯고 온 게 보인다면서. 근데 너무 웃겼던 거 뭔지 알아? 나한테 하는 말이, 걔네가 하는 말이 그거야. 뭐냐면 분명 양념 치킨 냄새가 났다는 거야. 나중에 또 걔네가 정적을 하고 아 사진 본 맞는데 이러면서도, 그리고 나서 인정을 했으면서도 잊을만하면 내 친구들, 내 여사친들은 그때 얘기를 꺼내면서 분명 양념치킨 냄새가 났는데.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얘 너 양념치킨 냄새가 났대 이런데 걔가 너무 불쾌하더라고. 내 입에서 입냄새 나는 거냐면서. 무슨 양념치킨 먹지도 않는 양념치킨. 걔네 그만하라 그러라면서. 걔네 내 테스트 프렌드라서 정말 좋아했는데 걔네 왜 그러냐고. 내가 그랬잖아. 걔네는 내 친구니까 당연히 내 편을 드는 거지. 네가 오해할 행동을 하긴 한 것 같긴 한데 뭐 양념치킨 안 먹었다니까 나도 너의 말을 믿어주겠어. 말했지. 그 치킨집 앞에서 다시 만났던 건 아니까. 그거는 모르겠어. 걔네가 서로 그거 기억을 못한 것 같아.